한편에서도 제 활동 모습을 조금 보시고 장인까지 작년에 지정을 해주셔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체험을 하면서 또 전국적으로 조금 이름이 알려져서 11월까지 계획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. 오늘 지풀공예 체험을 와서 저희가 바구니를 만들고 있어요.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아서 볏짚을 많이 봤는데 그때는 거의 볏짚을 다 버렸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고 또 아이들하고 같이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찾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또 다양하게 저희는 오늘 바구니를 만들고 있는데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. 항아리도 있고 요거보다 조금 더 큰 가방도 있고 또 뭐 전통적으로 집신도 만들 수 있어서 와서 어느 것을 선택하시든 후회는 없으실 것 같아요.